감기약에 취해 비몽사몽 왔는데. 선추입에 들어서니 숨죽이는 봄바람. 정토에 흔뿔 놓는 눈빛으로 진달래만 붉게 타고 쏟아지는 오후 햇살은 정수리 위로 빙글빙글 하늘이 매몰돕니다. 난초야 얼굴 좀 보자. 아, 이 다녀버신데 난초는 한 척도 안 보입니다. 이야, 이렇게 난초가 한 척도 없네. 이거 골짜구니들에 나 조금 많이 깔려 있을 텐데 이쪽도 안 보입니다. 와. 진달래는 그냥 만산 홍역이고 바람이 좀 부네. 이야, 이 기가 막힌 데 자리는. 어, 벌써 이 오리나무가 참나무가 꽃이 피네. 이야, 이런 골짜구니. 난초가 바글바글 날 자리인데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어. 잠시 안 오네. 이쪽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이야, 이렇게 좋은 골짜기니. 이제 난초 한 척이 없었다고. 야. 또 수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좋은 바닥인데 기가 막히네. 어우, 햇빛이 강해서 뭐 볼 수도 없고 어지럽기만 하네, 어지럽기만 해. 이거 부엽이 너무 두껍고. 와, 이 하나도 안 보여. 아, 내가 너무 컸나? 건너편 산으로 가보자. 소나무 있는 쪽으로. 안 되겠어. 이렇게 좋은 자리에 난초가 한쪽, 난초가 한쪽도 없다니. 아, 참 희한하다. 이야. 오호. 정말 했네. 이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글바글 할 때인데. 이야, 참 희한하네요. 이야, 부엽이 너무 두껍고. 불이나 썼는 것 같은데, 이거? 어? 불난 자리 같아? 아, 불난 자리네, 불난 자리. 어쩐지, 화렙수만이 있어. 이거 불이 나면은, 소나무는 전부, 송진에 의해서, 이게, 기름이 되기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잘 타죠. 아이, 불난 자리 다녔냐. 아, 저쪽 산으로 건너가야 되겠다. 이야. 여기를 이렇게 써놓고. 오, 아, 바닥 좋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오늘은 오전에 회사 원래 주간 회의 원격 화상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산행을 나섰는데 오늘은 혼자 왔습니다. 같이 올라 그랬더니 일이 있어서 못 오고 혼자 왔는데 여기는 담엽으로 유명한 율고 율진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위치를 이동해서 난처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연못이 있네요. 네, 여기서 물이 솟아나는가 봅니다. 와. 아, 드디어 한축 발견했습니다. 와우, 이제 나타나네. 생강들도 보이고,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지금 몇 시간을 돌았는데, 예, 여기서 나오네, 이제. 아이고, 드디어 먹대 굵은 입대는 척추시네요. 감사합니다. 으흐, 윤분 초반인가. 응? 손식으로 줄이 커져 있는데? 초반 같다, 초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소관 맞습니다. 공룡처럼 기본적으로 황색을 아주 좋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것도 무슨 공룡인지 소관인지 하여튼 그렇네요. 여기가 다 이런 종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봐요. 다 공룡으로 썼는데 일단 가지고 가서 신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반종자 같습니다. 와, 오늘은 꽃을 못 보려나 했더니 그래도 여기 와서 민출란 하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오, 저기도 있다. 민출날 꽃을 보네요. 와, 눈만 돌리면 꽃이네요, 요즘은. 아, 해가 넘어가네요.